소니 알파7은 AF 성능의 강화와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먼저 AF 초점 영역을 살펴보면 플렉서블 스팟, 와이드, 존, 중앙 이네 가지의 초점 영역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도 플렉스팟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L, S, M 세 가지의 크기 조절을 지원합니다. 미디엄, 라지, 스몰이 되겠는데요. 라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크기의 측거점으로 전반적으로 편리한 간편한 그런 촬영에 주로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피사체와 피사체 사이에 아주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크기 조절을 지원하기 때문에 플렉서블 스팟 스몰을 통해서 뒷부분에 있는 피사체와 피사체 차이, 매크로 같은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런 보다 진보된 AF 영역 크기 설정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타의 이제 와이드라든가 중앙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여타의 NX 카메라에서도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존 측과점 기능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의 측과점을 지금 총 여러 군데로 한 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까지 9개의 영역들을 지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물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에서 우측의 프레임에 위치한 상태에서 연속적인 빠른 AF를 이용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라곤 AF 기능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곤 AF 기능은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AFC 상태에서는 종래의 대상 추적 형태의 사용성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초점 모드를 연속 AF인 AFC로 설정을 했을 때에는 라곤 AF가 반셔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그런 사용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셔터를 눌렀을 때 피사체를 추적하는 그런 상태로 돌입이 됩니다. 아주 빠른 이동, 지금 작은 피규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얼굴 인식과 같이 작은 정사각형의 네모로 표시되지만 넓고 큰 피사체의 경우는 넓게도 표현이 되고 세로로도 길어지는 그런 형태가 자동으로 기민하게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속 촬영을 통해서 포커스 피킹, 아니, 라곤 AF 상태에서의 AF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속 촬영을 통해서 라곤 AF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촬영 중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간까지, 그러니까 한뭐약 10장까지는 지금 최초에 AF를 실시한 피규어에 잘 초점이 맞았고, 이후 움직였을 때는 중간에 놓친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쯤까지가 이제 놓친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부터 이제 초점이 맞은 상태에서 이동이 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베타바드고 처음 도입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아주 높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진보를 함에 따라서 입문 사용자들도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아이나 본격적인 스포츠 촬영에서도 편리한 그런 촬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